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요? 이제 과속을 한 거는 잘못이긴 한데 이제 제가 다 그냥 100%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게요. 가해자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억울한 게 좀 있죠. 자, 지금 뭐 부심하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이제 피해자였다가 이제 가해자로 몰린 저도 굉장히 좀 어린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네, 이게 참 사건이 좀 답답하네요. 예. 자, 우선 이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처음에는 오토바이가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 멈췄다. 네. 그래서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다.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시속 60km 하도로인데 제한 속도가. 블박 차량이 시속 94가 나왔다는 거죠. 서로에게 속도 위반이 중과실이니까. 11대 중과실이니까 앞에 중자가 들어간다. 무거운 과실이다. 따라서 무거운 과실 쪽이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경찰에서 바뀐 거예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 우리 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초과해서 속도를 냈다면 그 자체가 법규 위반이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가해자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해자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변함이 없는 사실이 아닌가. 이번 사고 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해자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억울한 게 좀 있죠. 네.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상 다시 보시죠. 뉴스톱. 이때 거리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 1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3, 짧을 것 같아요. 대체로 이거 하나, 둘, 한 15m 될까요? 네. 네. 15m 앞에서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자 바로 아하. 오토바이 움직인 거리가 불과 한 3, 4m죠. 시속 60km로 블박차가 제한 속도를 지켜서 달렸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못 피해요. 아,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속도 지켰어도 못 피했네요. 그죠? 60이면 못 피해요. 이론적으로 100대 0일 수도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아하. 그런데 제가 80대 20으로 본 이유는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옆으로 피하지도 못했고 또 두 번째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면 오토바이가 덜 망가지고 사람도 덜 다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뢰인이 20, 오토바이 80으로 보는 겁니다.